데일리카 김경수 기자 제규어 랜드로버의 친환경차 정책에 아이페이스 등의 라인업은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근 두바이에서 수상한 레인지로버 이보크 전기차가 포착되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21일 현지시각 인도의 한 자동차 전문 매체는 두바이에서 온라인에 게재된 한 장의 사진을 집중 보도했다. 레인지로버 이보크의 전기차라는 것. 이번에 포착된 위장막차는 이미 알려진 실루엣처럼 SUV의 정품 이미지를 지닌 레인지로버 이보크임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작 중요한 것은 3열 윈도우 글래스에 뚜렷이 새겨진 전압주의 경보와 전면부 프런트 펜더의 위장막 테이프가 일부분만 약간 다르다는 것이다. 특히 적 프런트 펜더 부분의 위장막 부분은 보통 PHEV의 충전 소켓 커버로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기존 이보크 P300E에는 처음부터 전기식 파워트레인을 수용하도록 설계된 PTA 플랫폼이 적용됐다. 제규어 랜드로버 그룹은 이미 전기차 아이페이스를 통해 자사의 전기차 제조 능력에 대한 증명을 한 바 있다. 아이페이스는 두 개의 전기 모터를 탑재해 최고 출력 400마력의 최대 토크 71kg m을 낼 만큼 강력한 성능을 자랑한다. 이 정도의 재원이라면 당장 이보크의 브로셔를 꾸며도 이상이 없을 듯 보인다. 게다가 전기차임에도 모든 차에 이중접합 차압 유리를 적용하는 등 고급감에도 무척 신경을 쓴 탓에 약간의 타이어 소음을 제외하면 풍절음이나 여타의 소리에 스트레스 받은 일도 드물다. 아마도 이런 점, 그런 그룹 내 가장 고급화 모델인 레인지로버 라인업에도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제규어 아이페이스는 90kW의 C급 배터리를 장착했다. 1회 충전 최대 주행거리는 333km. 하지만 배터리 매니징 시스템 덕분에 실주행 거리는 이보다 더 길다. 이번에 포착된 레인지로버 이보크의 재원도 이 정도로 파악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두바이에서 포착된 이 스파이샷에 레인지로버 모터팬들은 자칫 사라질 내연기관차에 대한 의심을 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전기차 시대를 통해 밑그림을 그려가는 제규어 랜드로버 그룹의 전기차 부문은 2025년까지 비율은 고작 10% 미만이다.